21세기에 가장 오랫동안 치러진 전쟁은 바로 북한과 바다의 전쟁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계하는 해외 오신트 워모니터가 SNS에 남긴 말인데요. 이 말은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동해와 서해에 포탄과 미사일을 쏘아대는 행동을 보고 비꼰 농담입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도 북한이 동해용왕과 싸우고 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은 매일 수십에서 수백 발의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다와 전쟁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11월 2일에는 미 랜드 연구소 추산으로 우리 돈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25발의 미사일을 난사했고,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최대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로 미국을 자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잊혀지던 존재감을 과시해 협상력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북한은 올해만 7차례의 ICBM의 발사가 있었으며 수년간 이뤄지지 않던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같은 동향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런 모양새는 북한이 미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핵 보유와 정권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의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지금 북한의 행동은 지극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한국이 선의를 갖고 제안한 평화회담의 결과물인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아예 한국을 협상 상대로 취급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의 뜻과 달리 현재 한국은 미국과 공동 대우를 갖춰 북의 도발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군사협력을 논하는 핵심 행사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한국도 미국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건데요. 요즘 북한의 도발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과 북한은 강대강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 정치학에 있어서 강대강의 대립이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무릎 꿇기 전까지는 강대강 체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북한에 화해하거나 협상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강대강 구도가 무너지고 앞으로 북한의 지휘부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무언가 있을 때마다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라도 현재 우리 정부는 강대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분도 차고 넘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9.19 합의 위반입니다. 2018년 9월 19일부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와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사인한 9.19 합의에는 우리 군내에서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을 정도로 평화에 중점을 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큰 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서해 북방안 개선의 평화수 역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지피 철수,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훈련의 중지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들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배려와 양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언론사들과 당시 야당이 불같이 이러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모든 조항이 우리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남북이 각자 20km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고정이 항공기를 보내지 않기로 협약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서부 10km에 동부 15km이고 기구는 25km 등 모든 군용기의 군사분계선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이는 항공력이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바로 이남에서 작전을 할 때에 비해 북한의 적정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피 철수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남북은 서로 간의 거리가 1km 이하인 지피를 철수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은 우리 측 지피를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지피가 생겨난 원인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무단 침입해 방어선을 확장한 게 계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중지는 훈련은커녕 병사들을 먹이고 평소에 장비를 운용할 기름도 없는 북한과 달리 꾸준히 신병을 훈련해야 하는 국군에게 큰 손해가 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구 증가로 인해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대규모 훈련이 가능한 사격장과 야전훈련장 중 상당수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이런 조약이 맺어지니 우리 군이 훈련을 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불리한 사항은 또 있습니다. 적대행위 중단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역시 크게 줄어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9.19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군 전문가들도 한반도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록 우리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합의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래 외교는 선협력 후 보복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 대해 다루는 게임 이론 중 티포텟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티포텟 전략은 미시건 대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 교수가 진행한 모의 시뮬레이션에서 탄생한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조건 협력하는 AI, 무조건 배신하는 AI, 항상 먼저 배신하지만 불리할 때 협력하는 AI, 항상 협력으로 시작하지만 배신당하면 복수하는 AI 등 여러 AI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항상 승리를 거머쥔 것은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티포텟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항상 협력합니다. 상대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게 알려져 있더라도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좀 호구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티포텟을 배신한다면 티포텟 역시 상대를 배신합니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건데요. 이렇게 배신하는 상대를 두들기다 보면 상대는 티포텟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배신 대신 협력을 선택합니다. 이때 티포텟은 다시 협력을 선택합니다. 악감정이나 상대에 대한 의심은 제쳐두고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에서 이 티포텟보다 나은 전략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9.19 합의를 통해 손실을 감수하고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한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지 정확히 9년째인 2019년 11월 23일에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하달받은 북한군이 군사훈련이 금지된 창린도에서 포병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또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우리 측 지피에 사격을 가해 양국이 동시에 합의를 위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무려 12차례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회에 걸쳐 수천 발의 포탄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완충구역에 난사했고, 앞서 말씀드렸듯 11월 3일에는 ICBM까지 싸제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대의 군용기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하며 우리 군을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시 강경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 인근에서 ATACMS, 현무 등의 발사훈련을 통해 북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11월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 측 이종섭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할 것이라는 역대급 수위의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이 북에 보낸 공식 메시지 중 가장 강경한 축에 속하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1994년과 2006년 있었던 핵실험과 2010년 있었던 연평도 도발 당시 전쟁위기 수준으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한국이 숙여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했으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평화를 위한 이런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때문인데요. 지난 수개월간 북한이 벌인 군사행동은 명백한 이상징후입니다. 물론 이런 이상징후가 북한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은 북한의 단독 역량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으로 봤을 때 북한은 명백한 실패국가입니다. 실패국가 또는 파탄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은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관료와 사법체계로 국정이 엉망으로 운영되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범죄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3대 세습과 무리한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그야말로 실패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짧게는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길게는 1991년 소련 멸망과 1995년부터 5년간 있었던 고난의 행군까지 북한은 거의 20에서 30년 동안 세계와 단절됐습니다. 심지어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한 확산방지구상 PSI에 따른 적극적인 해상봉쇄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적용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그 결과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하루에 천억 원치 미사일을 쓰고 수백 대의 군용 차량과 항공기를 일시에 운용했습니다. 이건 평소 북한이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후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대만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중국과 한국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힘을 합쳐 북한을 밀어줬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2일 러시아 언론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철도 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포탄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탄 판매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종마 30마리를 비롯한 다량의 물자가 북한에 공급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중과 미국의 세계 패권 다툼의 대리전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북한에 보이는 호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중국과 러시아에게 목줄이 잡힌 북한은 어떻게든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계속 도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에 지레 겁먹고 미리 미군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진 이래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아직 완벽한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년만 더 준비한다면 감시정찰 자산 같은 최첨단 자산까지 국산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지난 20년간 미국조차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키웠습니다. 뻥스펙 장비라는 비판이 있으나 한국이 홀로 중국과 맞섰다가는 압도적으로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만약 제대로 방어를 잘했더라도 국가 붕괴에 준하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즉 아직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미군이 꼭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한국은 북한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과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을 건드리면 호되게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줘서 전쟁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적을 막고 나아가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도 한민국을 미국의 부하의 아닌 강력한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최우선 동맹이지만 이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야 대한민국을 동등한 국제적 파트너로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그래야만 동맹인 미국과 명목상 우방인 일본에게도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한국을 고기방패로 내세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1도 아니란 겁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모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폭탄 KGGB의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기뢰는 기계 수레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 수레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폭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 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의 감응에서 유폭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의 반응에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은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은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에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장치를 속여 차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구는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정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 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 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 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요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사를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에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좋은 예시가 미국이 애용하는 합동직격탄 제이담입니다. 제이담은 GPS 유도키트를 유도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항공폭탄인 마크 82에서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제이담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제이담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안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어뢰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이담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GB 탄두부를 기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미사일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길의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척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함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함미사일, 폭뢰,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영해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캐톤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잉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이 PA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 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 기뢰, 철용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다시 반전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경마을 푸셰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했던 미사일이 오발로 푸셰보도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인 11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 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약량은 수십 킬로그램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들이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 전쟁은 폴란드 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의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AS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가 연일수 조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르숙 장갑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르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U사의 T20-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2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갑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에 D2840LXE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숙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마스터 2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갑 부대의 선봉에서 기계와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이는 K21의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업권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화력에서도 보르숙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어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숙은 장갑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숙은 25톤 차량에 증가 장갑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 장갑을 얹다 보니 방어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 장갑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갑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텁게 장갑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에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갑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어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한화 호주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 방어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슬론사의 능동 방어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차 한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며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구권 능동 방어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두 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 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 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숙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성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산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 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 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갑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의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AHS 크라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 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의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한국 기갑 장비에 대한 매력을 폴란드가 빨리 알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